안녕하세요, 유닝이들. 이제 아침이라서 출근 준비를 했거든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약간 너무 안 좋은 잡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또 패턴이 조금 무너지니까 잠도 잘안 오게 되고 수면 패턴도 안 맞춰져가지고 이번에 좀 출근해서 부가적인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무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오랜만에 약간 이런 업무적인 활력을 얻는 느낌이라서 되게 새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출근 준비가 끝났고, 이제 마무리로 그냥 향수를 좀 뿌리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향수 엄청 좋아하는데, 보통 화이트 머스크나 약간 머스크 계열을 좋아하는 이게 여름에 뿌리기에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짜잔. 이게 날시퓸 오드 퍼퓸이라고 식욕 억제하는데 도움이 준다는 그런 향수더라고요. 보면은 식욕이 떨어지는 그런 색깔들의 음식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살이 엄청 쪘어요, 사실. 한 5kg는 찐것 같아요. 거기다 얼굴까지 부어가지고 아무튼 살이 많이 쪘는데, 제가 또 이런 거는 조금 조사해서 쓰는 편이라서, 그리고 집에 고양이들도 있다 보니까 인공화학이 많이 들어간 향수는 조금 꺼려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로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안심하고 쓰는 편이에요. 아로마에 좀 충족감을 일으켜줄 수 있는 세로토닉이라는 게 분비돼가지고 이게 가짜 배고픔을 조금 잠재워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배고프지도 않는데 당이 너무 땡길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사무실에서 일한다던가 아니면 저녁 먹고 났는데 솔직히 배부르는데 자꾸 간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쪘죠. 아무튼 이 세로토닉이라는 게 가짜 배고픔이나 이런 거를 좀 잠재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즘 조금 뿌리고 있어요. 녹두한테도 좀 뿌리고 있어요. 녹두가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뭐 이렇게 먹는 게좀 심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허브 특성상 스트레스 완화에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뭐잘 쓰고 있습니다. 패키지는 그냥 짜잔. 너무 고급스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시원한 향도 나면서 꽃계열, 허브계열 냄새 향이 나니까 조금 남녀 둘다 쓰기 좋은 약간 중성적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느낌은. 누랑 저랑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 하거든요. 이렇게 동기부여 스티커. 조그마한 향수 공병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좀 뿌리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동한테만 인정을 받으면 나는 정신승리한테 목숨은 여기서 더 가면 더 아 기분은 나쁘지 않아. 볼이 없어졌네. 우리 형 볼이 없어졌네. 어디 갔을까? 여기 다시 뽁. 찰떡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뽁. 여기 보면서 한 번씩 웃어봐. 그럼 그만할게. 귀여워. 你也听见这个吗？对。嗯。好的。哎，小飞，哎，小飞。 真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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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까워. 이쁘다 까워.